put you in that mood you like. Spirit moving, now loosen you up. You don't care, who cares? Look at you now, it's magic. Filling up glasses, looking like an actress, ay. You just wanna listen to a classic. Bouncing like a mattress, man, I'm out of practice, ay. Sick of how slow just living's been. Hard to get right, being limited. You just wanna go where the rhythm is. We in the crowd uninhibit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서 놀라셨나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좀 추운 겨울날 뉴욕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것 같고 인스타 어딘가에서나 좀 핀터레스트에서나 틱톡에서나 봤을 것 같은 그런 약간 해외 셀럽 느낌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근데 우리 또 동양인이고 근데 또 청순하고 힙해 약간 짬뽕, 여러 가지가 짬뽕된 저도 모르겠는 그런 감성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요 메이크업인데 오늘 룩과 맞춰서 해봤거든요. 제가 룩을 비장하게 앙고라 모자와 어울리는 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다들 긴장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다들 모두 기다렸던 웜톤 컬러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생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일단 우리 뮤들 음료수 당 좀 채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뉴요커답게 스타벅스를 준비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그동안 우리 안 해봤던 약간 청순 꾸안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거기다 플러스 저 오늘 이 메이크업 위해서 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도 샀거든요. 정성 장난 아니죠? 통장을 털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포근하면서 맑고 깨끗한데 트렌디해 보이는 요 베레모에 어울리는 그런 폭닥폭닥한 겨울 감성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데이지크 제품들로 변신할 겁니다. 요즘 데이지크 폼이 아주 좋아요. 아주 감성적이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그 컬러도 너무 잘 뽑는 브랜드인데 특히 웜 컬러들, 요 데이지크의 대표적인 요 웜 컬러들을 활용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3년 동안 요 데이지크를 꾸준히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왔었는데 나 제이미포유를 못 알아주더니 데이지크 이 사람들아 날 못 알아주더니 드디어 데이지크에서 알아봐주고 제가 드디어 성덕이 되었습니다. 우리 데이지크와 미우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예쁘게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초 케어도 끝내고 왔어요. 차가운 뉴욕 거리에 맞춰서 되게 도도하고 조심스럽고 깍쟁이스럽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습력 빵빵한 애들로 골라서 기초 케어 얌전히 하고 왔고요. 피부 청순하게 잘 절이고 왔으니까 이제 바로 베이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순하면서 수수한데 또 힙해. 그런 돈 많아 보이는 그런 아주 멋있는 저희 롤모델인 그런 멋진 언니의 느낌을 내려면 중요한 점은 바로 결점 없이 뽀얀 피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뉴요커 청순 셀럽 언니의 느낌을 도와줄 바로 그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여러분. 데이지크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데이지크의 신상 프로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부위별 커버부터 컨투어링까지 여러분 이 팔레트로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한 가성비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아주 컨실러 이번에 제대로 뽑았어요, 데이지크에서. 데이지크가 이런 99 팔레트 맛집이잖아요. 실제 청담샵에서 엄청 쓴다는 이런 99 팔레트. 근데 컨실러까지 이렇게 내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너무 잘했다. 컬러가 베이지색부터 그린, 퍼플, 살몬, 브라운까지 아주 다채롭게 피부 고민에 아주 딱 맞게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어서 아주 그냥 베이스 만능 팔레트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진짜 이 광고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 충전 한 번 더 해.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컨실러들이 한 번에 모여있다고 제형에 대한 의심은 생겨나도 버려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요런 컨실러 팔레트가 아무래도 컬러들이 막 뭉쳐있고 그러니까 약간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등에 다 하나하나 펴발라보고 테스터도 사용해본 다음에 의심을 그냥 싹 버렸어요. 컬러마다 제형이 그냥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따라서 자주 쓰는 컬러들에 맞게 하나하나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 제품이 컨투어링이나 컬러 코렉팅처럼 비교적 좀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애들은 제형이 되게 부드럽고 얇게 밀착이 되고요. 피부 잡티나 다크서클 커버할 때 사용하는 컬러들은 또 엄청 고밀착 고밀도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쫀쫀하게 발려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제대로 여러분께 착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속 강의 제이미포유 편. 제 피부의 결점을 하나하나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실속 강의 들어갑니다. 짠! 다크서클에 컨실러를 먼저 올려줄 건데 요때는 요 살몬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거예요. 요런 뭉툭한 브러쉬 있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뭐가 한 번에 뭉쳐있는 뭉툭한 브러쉬 사용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제일 진한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컬러를 올려줍니다. 눈 바로 밑, 요 애교살 부위부터 터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다크서클이 진하게 올라오는 애교살 아래 지점에 눈 밑 고랑 필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 그 부위에 살몬 컬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은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요, 살몬 컬러에 어두운 컬러를 같이 섞어주시거나, 그리고 좀 피부가 난 밝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에 요 밝은 컨실러들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다크서클 컬러가 요 정도 컬러라면 좀 밝은 컬러를 섞었을 시에는 요 정도의 밝은 살몬 컬러가 나오고요. 어두운 컬러를 믹스했을 때는 좀 어두운 살몬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컬러에 맞춰서 다 믹스해서 쓰는 게 이 팔레트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트러블 부분을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붉은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 초록 색깔이랑 옐로우 컬러의 컨실러를 함께 좀 섞어주는 거예요. 믹스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트러블의 붉은기가 싹 잡히면서 커버가 되거든요. 이 초록색 컨실러로는 코 밑에 붉은기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완전 좀 심한 여드름 부분에는 제일 정 가운데에 있는 미디움 톤의 옐로우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 넓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드름 흉터는 사실 옐로우 컬러의 컨실러로는 잘 안 가려질 때 있거든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때는 어두운 컬러를 섞어주세요. 이거 봐, 싹 가려지죠? 흉터에는 살짝 내 톤보다 어두운 컬러를 활용하시면 잘 가려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보라색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또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보라색은 사실 좀 피부가 완전 밝으신 분들이 이 옐로우 컨실러들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나 같은 칙칙이들 모여 모여, 우리 칙칙이들은요, 이 보라색 컨실러를 이런 입가나 팔자 있죠? 팔자에 살짝, 그 눈 뭐 칙칙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되게 칙칙한 부분, 또 이런 부분 뽀얗게 잡아줘야지 좀 이따 아이섀도우도 예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칙칙한 부분을 밝혀주는 용도로, 컨투어링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펀지로 그냥 막 두들겨요. 얼굴을 절구방망이로 두들기듯이 막 두들겨요. 컨실러를 밀착시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러면 초췌한 얼굴 잡혔죠? 흉터도 많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얇게, 얇게 쿠션을 올릴 건데 데이지크의 에어 블러피 쿠션 21N 누디 베이지 컬러예요. 오늘 웜톤 메이크업이라서 일부러 누디 베이지 컬러로 가져왔고, 얘는 되게 얇으면서 밀착이 샥 보송하게 감기듯이 얼굴에 올라가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컨실러 팔레트로 1차적인 베이스를 깔아놨잖아요. 파데나 쿠션이 좀 두껍게 올라가면 그 청순하고 투명한 맑은 느낌이 와장창창창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얇은 쿠션을 사용해서 되게 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미 깨끗하게 결점을 좀 잡아놓은 상태라서 사실 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짠!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봤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컨실러 팔레트 활용을 할 건데요, 가려놨는데도 징글징글하게 살짝 보이는 흉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메이크업 한 다음에 한 번만 콕 찍어서 가려주면 말끔하게 가려집니다. 이 옐로우 베이스에 이 옐로우 컬러들 있죠? 잡티 커버용, 얘네들이 진짜 쫀쫀해요. 제가 잘 사용하는 그 팟 컨실러, 루나 팟 컨실러 있잖아요. 그거만큼 쫀쫀하지만 수분감 있게 찹찹찹 잘 달라붙거든요. 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빔밥 마냥. 어두운 컬러 사용할게요. 어두운 컬러는 컨투어링이겠죠? 컨투어링 컬러가 그렇게 막 얼굴에 수염 난 것 마냥 진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음영감은 표현해줄 수 있는 정도고, 제가 이 코 부분이, 제 코를 만들어주신 의사 선생님이 제 코 만들다가 이 중간 부분에서 살짝 재채기를 하셨는지 중간이 살짝 좀 두꺼워요. 여기를 좀 항상 쉐딩으로 조지부시하는 편인데 여기도 이 컨투어링 컬러로 조지부시를 할게요. 그리고 코끝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 동그랗게. 원래 피부 부위마다 여러분 피부 결이나 그 컬러가 다르다 보니까 대형이나 컬러 막 다 각자 다 다른 컨실러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컨실러 여러 개 사서 막 얼굴 부위마다 다르게 발라야 되니까 컨실러도 막 많이 사게 되고, 베이스에 투자하는 시간이 배로 들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요 데이지크 팔레트 구석 사용하니까 결점부터 국소 부위까지 그냥 이 팔레트로 한 번에 커버가 되잖아요. 진짜 베이스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괜찮기에 여러분들이 꼭 까에못이든 화자랄들이든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쿠션 한 겹 얇게만 발랐는데 굉장히 얼굴 결점 다 잡혔거든요. 요거 컨실러 팔레트가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도에는 계속 얘 많이 손이 갈 것 같거든요. 우리 미우들도 한번 관심 있게 구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쉐딩으로 애교살 라인 잡기. 여기까지 해줘야지 제대로 눈매 정리하고 섀도우 올릴 수 있거든요. 칙칙한 걸 다 잡아버려야 돼요. 살짝 이 뽀얀 분홍빛이 나는 살짝 피치빛 아이보리 컬러를 이 컬러랑 섞어서 눈두덩이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보이는 그 정도의 영역? 너무 넓게 펴지 말고 그 정도의 영역만 잡아서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펄감이 살짝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로 눈 앞머리 위주 부분으로 터치를 할게요. 눈 앞에만요. 그리고 아까 그 컬러로 눈 뒤를 살짝 뺄게요. 약간 펄감이 있는 베이지 컬러 있죠?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를 눈 밑에다가 바를게요. 애교살 라인에. 그래서 눈 뒤쪽까지 슥슥슥 이어줍니다.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적절하게 섞어줍니다. 브러쉬 끝이 광대 쪽으로 향하도록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우리 애교살 라인 그려줬잖아요. 거기를 다 덮어버리고 요 위랑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삼각존이 음영이 더해지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아예 요 컬러만 선택을 해요. 쌍꺼풀 라인 있죠? 여기에 진짜 얇게 살짝 아주 간사하게 앞잡이 마냥 간사하게 싹 서치를 하고 나몰라라 하고 주랭랑 치세요. 뒤로만 이 눈꼬리에만 살짝 음영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음영이 막 넓게 퍼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맑게 음영이 표현이 되는데 확실히 여기랑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살짝 끌어서 이 삼각존 반절 정도만 내려와주면 됩니다. 이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하고 끝. 자, 이제 여기서 완전 꿀팁 나가는데요. 우리 오늘 사용한 블러셔 있죠? 블러셔가 좀 보통 뿔그리뿔그리 하잖아요. 뿔그리뿔그리한 색깔을 선택을 해서 아주 간사한 이런 브러쉬 있죠? 이런 브러쉬로 눈 밑 애교살 라인에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해주면은 뭔가 진짜 좀 다르거든요? 좀 더 청순한 느낌? 살짝 겨울 거리에서 추워가지고 좀 뭔가 불푹하게 얼굴이 올라온 느낌. 요 애교살 라인에 쓱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눈병 걸린 사람이 좀 되셨으면 여기다 이제 살짝 음영을 더 넣을 건데 요 컬러들 좀 적절하게 다 섞어요.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DJ 마냥 이렇게 DJ 바운스 바운스를 손가락으로 해주고 눈 밑에 언더에 얇게 음영을 넣을 건데요. 속눈썹 라인부터 터치를 해서 점막 피해서 눈 밑에 이렇게 살짝 음영감을 넣는 거예요. 눈 밑에 그 포용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게. 아이라인은 살짝 펄감이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거든요. 점막 꽉꽉 채워서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듬성듬성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살짝 뺐다가 누가 잠깐 불렀을 때 어? 나 불렀어? 어? 왜? 하다가 소문이 삐끗된 것처럼. 자, 이제 라인 이렇게 그려냈으면은 약간 제일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브러쉬가 눈에 찔링말랑 해야 돼요, 여러분. 브러쉬를 비비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꼬리 부분에 얇은 안심벨 브러쉬로 끝만 터치를 해요. 음영감이 더 조금 더 살아나면서 아이라인 동동 뜨는 느낌만 없애주는 거죠. 저는 낱개 섀도우도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이번 데이지크에서 올영 기획전으로 그 섀도우랑 같이 기획전 구성이 되어 있던 싱글 섀도우거든요. 이게 약간 나스 갈라파고스 아시죠? 그 나스 갈라파고스 느낌이에요. 펄땡이 들어가 있는 고동색 컬러. 삼각존 영역 넓히면서 끝 마무리 음영해주기 되게 좋은 그런 컬러잖아요. 마무리 음영만 해주시면은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음영은 끝날 것 같아요. 속눈썹 붙일게요. 요거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될 듯? 요거거든요? 톡톡 래쉬? 브라운 색깔 가지고 왔어요. 오늘 브라운 마스카라 할 거라서 가짜 속눈썹도 브라운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눈 라인 따라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붙여주면 예쁘거든요? 요런 바이브로 한 5개, 6개 정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눈썹 붙였고요. 이제 펄땡이 바를 건데 요 컬러 바를 거예요. 요 컬러. 베이지크 펄땡이는 손가락으로 발라줘야지 진짜 제맛이야. 그다음에 요거, 요 컬러를 눈 앞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하이라이터 펄땡이 바르는 것 마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쉐딩 제일 진한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쌍꺼풀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 베이지크 펄땡이에서 요 펄땡이 피치빛 나는 펄땡이를 애교살 가운데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지금 음영의 탁한 느낌만 없애줄게요.
눈 앞머리 터치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스카라 한 번 더 해야죠. 아이 메이크업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요거는 데이지크 초코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고 여기 속눈썹 뿌리 부분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베이지 니트 컬러인데 체크 아가이무늬 있잖아요. 요게 좀 로즈 컬러가 섞였더라고요. 먼저 얘로 눈 밑에 가까이 잡아서 살짝 쓸게요. 쓸고 C존을 살짝 쓸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홍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주변만 터치하고 같이 믹스를 해줘요. 블러셔 마무리로 쿨핑크나 연보라 컬러를 또 올려주는 거예요. 베이지나 로즈의 텁텁한 느낌을 얘네가 싹 잡거든요. 하이라이터는 디올 거 사용할게요. 이거 이번에 샀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꺼냈어요. 컬러를 사용해서 코끝에 콧대 살짝 하고 광대 라인에 이렇게 살짝만 광을 줍니다. 그리고 립 컬러를 바를 건데 이제 립은요 오버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원큐로 끝낼 수 있는 오버립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컬러그램 거고 요쪽은 쉐딩 들어가 있고요. 요쪽은 피치 색깔 오버립 할 수 있는 컬러 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요 쉐딩하는 컬러로 오버립을 잡을게요. 입술 테두리랑 특히 여기가 중요해. 여기. 인중 바로 밑에랑 인중 부분 쉐딩. 입술 밑에 그림자지는 부분 있죠. 여기를 제일 터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입술 외곽 따라서 살짝 그림자지듯이 이렇게 연출만 해주세요. 그러면 입술 명란젓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이 컬러 부분을 사용해서 그 밑에 부분 쉐딩한 부분이랑 살짝 오버랩하게 만들면서 입술 외곽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지크의 누디 로즈 컬러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 거거든요. 딱 베이스로 깔 수 있는 로즈 빛이 살짝 섞인 사이먼 베이지 컬러.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블러셔 있죠? 사용했던 블러셔에 좀 색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입술 외곽 부분에 칠해주는 거예요. 파우더 코팅을 하듯이 오버립 만든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으로 오버립이 연출이 되고 블러셔 컬러랑 자연스럽게 섞어서 되게 오버립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레드우드 컬러를 포인트 립으로 발라줄게요. 스마일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글로스리까지 발라줘야지 활용 점점을 할 수 있어요. 입술 안쪽에 발라주는 거죠. 눈썹은 이렇게 원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아치형은 아닌데 또 둥근? 무슨 소리야 이게? 아무튼 이렇게 둥그러지는 이런 눈썹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제가 베레모도 썼어요. 오늘의 이게 포인트거든요. 베레모에 어울리는 그런 폭닥폭닥한 웜톤 메이크업이 주제였기 때문에 이 베레모가 꼭 포인트니까 이런 앙고라 베레모 하나 주문하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룩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별거 많이 했는데 되게 진해 보이진 않죠? 보면 되게 옅어요. 되게 진하진 않은데 과정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코끝에 펄땡이 있잖아요. 요 제일 하얀 펄땡이 살짝 추가해줘야지 겨울 감성이 나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후아제 먹은 것 마냥 요거 펄땡이 발랐다고 지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 제가 오늘 이렇게 데이지크 제품들 가지고 약간 뉴욕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셀럽 언니, 청순한 언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룩 어때요 여러분? 나 룩 보여줘야지. 오프숄더에다가 해외 셀럽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빵댕이가 강조되는 이런 레이스가 달려있는 이런 폭닥폭닥한 레이스 치마 셀럽 언니들이 신을 것 같은 발토시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앙고라 모자랑 이 메이크업이랑 옷이랑 저 너무 매치를 잘한 것 같아요. 박수! 아무튼 이렇게 룩도 했고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데이지크로 완성을 해봤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메이크업 보고 싶은 건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짜장면 배달 가듯이 엄청 빨리 여러분들에게 달려갈게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나 DM이나 댓글로 적어주세요.